자, 오늘도 막걸리 TV. 아, 잠이 안 오는 밤입니다. 밤늦게 촬영. 아, 촬영은 아니죠. 시음. 오늘은 공주 알밤 술. 공주 알밤 술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막걸리는 역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 같이 자리했습니다. 안주는 흑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와, 멸치.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주 알밤술에 대해서, 아, 제가 말이 너무 느리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 알밤술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합성주 고 생막걸리, 이것도 생막걸리입니다. 효모 살아 있고요. 750ml에다가, 예, 쌀은 역시, 아, 근데 여기는 국내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많이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예, 밤이 1.2% 정도, 이렇게, 아, 0.2%, 예, 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아스탐팜은 역시 들어가 있더군요. 예, 유산균이 살아 있답니다. 공주 알밤은 공주가 워낙 알밤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알밤을 넣어서 술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자, 이 공주 알밤 막걸리와 장수 막걸리를 비교를 해서, 자, 지금부터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뚜껑에 종갓집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도 종갓집이라고 돼 있는데, 종갓집 이건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 우선 공주 알바 막걸리를 따라 보겠습니다. 자, 아, 색깔이 아, 다르군요. 밤이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노릇노릇한. 아, 이게 또 맛이 또 어쩔지, 아, 어떨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리고 역시 전통의 장수. 아, 막걸리 하면 뭐, 아유, 좋죠. 이 촬영을 위해서 맛있는 남은 장수 막걸리를 사용하겠습니다. 예. 자, 장수 막걸리, 역시 장수 막걸리 이렇게 쭉, 아, 맑은, 아시죠? 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확실히 다른데요. 예. 뭔가 색깔도 다르고. 자, 그러면은 이 공주 밤막걸리 이 향을 먼저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밤향이 나네요. 예. 요. 아, 이거 기대되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장수 막걸리를 맛을 보고, 그리고 나서 공주 알밤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갑니다. 갑니다. 예. 아유, 뭐 장수 막걸리 맛이야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고, 워낙 뭐, 아, 맛이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맛이 좋습니다. 근데 뭐, 지금, 예, 때가 때이니만큼 그렇게 즐겁지는 않습니다만은, 아, 그래도, 막걸리는 뭐쭉 전통술이기 때문에. 자, 갑니다. 공주 알밤 술. 자, 갑니다. 자. 아, 밤맛이 확실히 나네요. 아, 이건 뭐, 아, 뭐, 이 술은요, 술이라기보다는 음료에 가까운데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알코올 농도는 똑같습니다. 야, 이, 이건, 공주 알밤술.
알밤술이라기보다는 알밤 음료네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알코올 있기 때문에 술입니다. 아, 이거 뭐 멸치 몇 마리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공주 알밤술이 잠깐만요. 아, 제가 아, 이게 보자면 이 충청북도 아, 이게 사단법인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종갓집 아, 종갓집이라는 게 그래서 종갓집을 달았구나.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이거 뭐 가게 돈을 안 내면 이렇게 삐 나가나? 안 내면 현리 오길을 네, 현리 오길을 야, 포커스 좀 맞아봐라. 아이, 정말. 어쨌든, 안 내면, 잡혀가리? 아닌가? 아, 안 내면이고요. 예. 현리 오길. 예. 여기서, 생산을 하시는군요. 자, 보시면은, 소맥분. 아, 밀은 여긴 수입산을 쓰네요. 다른 데는 또, 밀은 또, 저기를, 국내산을 쓰던데, 여기 또, 밀은 또, 수입산을 쓰시는군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은, 쌀은 또 국내산입니다. 이 뭐, 100% 국내산을 쓰시는지, 아마 그렇겠지요. 예, 이렇게, 여기도 아스파탐. 이, 뭐, 아스파탐을 꼭 써야 되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밀수입산, 이렇게 돼 있고, 저희 보시면, 밤, 국내산, 0.2%. 뭐, 0.2%, 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합성 착향료, 밤. 향이 들어가 있구나. 0.1%. 밤향. 밤도 들어가 있네요. 0.2%. 당연히 밤술이니까. 예, 그렇겠죠? 예. 자, 그리고, 아, 예. 여기 한 잔을 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워낙, 이건 뭐, 평가 자체가, 밤맛이 워낙, 밤맛이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고. 밤맛이 워낙 강하게 들어가 있어서, 막걸리라고 보기, 막걸리인데, 예. 아, 이건 뭐, 공주 지역이나 혹시 서울에서도 판매합니다. 서울에 샀습니다. 이건, 아, 뭐, 즐기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맛이 아주, 뭐, 달콤하고, 맛있고, 좋네요. 뭐, 장수 막걸리에 비교해서, 아, 비교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공주, 알밤술, 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 이 참.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책을 안 읽는다고 그러는데 성석재 이 양반 참 얘기 재밌게 잘 씁니다. 흑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막걸리 트미는 이렇게 말했다. 공주 알밤술 참 좋다. 물론, 장수 막걸리도 좋다. 자, 오늘 막걸리TV 여기까지!